세제 이렇게 사용하면요. 우리가 1년간 먹는 주방 세제가 무려 이만큼이나 된대요. 세제 뒷면에 보면 물 1리터에 2.5ml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펌핑하면 약 2.5ml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음식물은 일단 모두 헹궈내고 날카로운 조리도구나 칼 가위는 먼저 따로 세척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만들어둔 희석 세제를 묻혀가면서 평소대로 설거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헹굼 시에는 이렇게 설거지통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물을 가득 받아 1차로 헹굼을 해주고요. 흐르는 물에 뽀득하게 문질러가면서 2차로 헹굼을 해주세요. 이때 헹굼하는 물은 뜨거운 온도일수록 좋으니까 장갑은 꼭 필수로 껴주는 게 좋겠죠. 세제 사용 줄이고 그릇 속 잔류 세제도 줄여보자고요.